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최근 제가 스텔라 블레이드를 플레이하기 위해 플레이스테이션까지 구매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게임에서 여러 가지를 빌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완성도로 느껴졌고 지금까지 버그가 단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안정적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몰입해서 했던 게임이었는데요. 채널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서 등장했던 캐릭터들도 분명 모형이 발매될 것이기 때문에 스텔라 블레이드의 차기작을 기대해보면서 후기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야기해볼 것은 당연히 주인공 이브의 외형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일러스트레이터 김영태의 손에서 시작되었는데 저는 과거 이 사람의 그림을 보고 미술을 시작했고 저에게 있어서는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인물인데요. 창세기전 3와 마그나카르타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을 거친 그의 캐릭터들은 새로운 게임이 출시할 때마다 점점 신체 라인을 강조하는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변모해왔습니다. 주인공인 이브의 외형도 그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외형으로 제 취향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몰입할 수 있었고 제가 평소 모형을 살펴보는 걸로 인체의 조형이나 복장의 디자인을 관찰하는 걸 즐기는데 이러한 성향은 게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디자이너가 어째서 이런 디자인을 채택했는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탐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브의 다양한 복장은 제게 있어서 단순하게 복장이 많다 이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빨리 모형을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네요. 스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메인 스토리에 엄청난 반전을 숨겨놓았다거나 예상할 수 없는 흑막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과거 참여했거나 인기 있던 작품을 오마주하는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엔딩의 연출을 보면 이제는 지상의 동료들과 함께 마더스피어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차기작까지 염두에 둔 느낌이라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발견할 수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통해 플레이어가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이라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플레이어에게 세계관을 주입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저는 시리즈 1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전투는 굉장히 재미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액션 게임과 비교해서 그리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고 초심자도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낮은 난이도에서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져 있어 부담없이 장시간 플레이할 수 있는 전투 시스템이라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아주 오래전 출시했던 마그나카르타에서도 기술마다 버튼 입력 순서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내비게이팅 시스템은 자신이 만들 게임에 꼭 넣으려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그리고 버튼 조합으로 간단하게 발동되는 베타 스킬과 버스트 스킬은 화려하고 멋지면서도 위력까지 매우 강해서 게이지를 모아 기술을 쓰는 맛이 있었는데요. 제가 과거 블레이드 앤 소울을 플레이했을 때 느꼈던 익숙한 맛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위력이 너무 강한 데다 슈퍼 아머까지 달려있다 보니 플레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게임 시스템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딜을 넣어버려서 약간은 오버파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후속작이 나온다면 베타와 버스터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걸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생각해볼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이브는 배경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는 미디어 믹스를 통해 소설이나 애니로 확장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정황상 마더스피어가 특정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뉘앙스가 풍겨져서 그 정체 자체가 반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릴리는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지만 엔딩까지 함께하는 캐릭터치고는 뭔가 분량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에피소드가 없었는데요. 그나마 릴리 게이지 100%를 채우면 갈 수 있는 에이도스 9에서의 릴리 스토리는 진엔딩 루트를 보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해킹 전문 캐릭터 떡밥은 사실상 마더스피어와 싸워야 하는 차기작에서 필요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릴리 자체의 비중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멀 엔딩 루트에서 허리가 잘려 하반신을 잃은 결말은 초반 사이드 퀘스트인 노래하는 캐릭터를 복구하는 스토리와 겹쳐져서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 역시도 미디어 믹스가 진행되거나 후속작이 나올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은 시종일관 드론으로만 등장해서 이 녀석의 흑막이라는 게 뭔가 좀 김이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중간에 그럴싸한 연출이나 떡밥조차 느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재미없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고 2회차를 플레이해보면 중간중간 뭔가 표현하려 한 액션은 있었는데 알파 네이티브조차 통제할 수 있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에도 그러한 점이 연출되거나 표현되지 않았고 캐릭터 대사의 대부분이 세계관을 살짝 설명해주는 정도에 그쳐버려서 결과적으로 입체적이지 않은 노잼 캐릭터가 되어버린 것 같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캐릭터였습니다. 거기다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엘더 네이티브의 설명이 너무나도 부실한데 엘더 네이티브조차 만들어진 존재라면 또 다른 엘더 네이티브가 있어도 이상할 건 없어 보여서 다른 엘더 네이티브로 엘더의 설정을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후속편이 기다려집니다. 아무튼 아담은 매우 아쉬운 캐릭터였네요. 피규어로 출시되어도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키, 공개된 프리퀄의 내용을 보면 타키는 2부의 정신적 버팀목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퇴장해서 그런가 2부 본인도 딱히 약점이 연출되지가 않아서 타키의 존재가 그다지 필요해 보이진 않았는데요. 게임의 분량상 어쩔 수 없이 퇴장시킨 것 같은 느낌이라 아쉬운 부분입니다. 혹여나 메모리 스틱만 있다면 부활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설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속작이 나온다면 타키와 레이븐이 제외하는 에피소드를 기대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가 게임의 중심 스토리를 관통하는 메신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오히려 2부보다도 더 공들여 만든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런칭 행사 때 어째서 타키가 아니라 레이븐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던 건지 의문이었는데 스토리를 알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주인공인 2부와 같은 입장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선택을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전혀 다른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일단 죽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차기작에서 분명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스핀오프로 레이븐이 강화했던 시점의 일부 스토리가 미디어 믹스나 게임으로 추가된다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찌찌와 엉덩이가 상당히 크게 연출되기 때문에 제 최애는 이제부터 레이븐입니다. 그래서 2회차 때는 레이븐 복장으로 계속 플레이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레이븐 짱짱맨. 오늘은 이렇게 제 채널의 방향성과는 다르지만 앞으로의 모형화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은 친구들이라 이렇게 후기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스텔라 블레이드 정말 재미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무조건 해보셔야 하고 없으신 분들도 이참에 플레이스테이션 구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다음 패치로 데빌 메이 크라이의 타워 팰리스 같은 콘텐츠를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은덕이었습니다.